2023년 11월 23일 현지 시각 저녁 6시 5시 한 50분 6시 22분 되면은 이 배가 이게 종착점 터닝 포인트 도착합니다. 강 치수를 참 잘 해놨습니다. 베트남에서 강 따라가면서 식당들 즐비하게 운치 있게 워낙 많습니다. 식당이 카페도 있고요. 분위기 좋아요. 가격 저렴합니다. 비싸게 받더라고요. 이번엔 이쪽으로 내리는구나. 여기가 정류장입니다. 네 번째 아마 정류장일 것 같은데요. 너무 이쁘게 잘 해놨다. 요 집은 카페입니다. 카페. 이쁘다. 분위기 좋겠다 싶습니다. 내립니다. 오늘도 제법 있고요. 밤입니다. 계절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내가 여름이었나? 여름에 왔을 때는 확실히 이 시간대 와도 날이 밝고 노을 볼 수 있고 하거든요. 여기가 빈찬 스테이션. 빈찬 스테이션. 옙 빈찬 스테이션. 종점은 아닌 걸로 아는데 내리는 바람들도 제법 있습니다. 직원이 보이시고요. 여자분들도 제법 있습니다. 이렇게 배를 전박합니다. 빈찬 스테이션은 가면은 카페들, 이쁜 카페들 이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네요. 여기 빈찬 스테이션에 내려서 저기 내려가서 카페나 식당, 강가, 여기 사이공 강가에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카페하고 돌아오는 배가 한 20분 상간이면 바로 올 거라서 매매하긴 해요. 낮에 오면은 시간은 너무 가겠다. 아니면은 뭐 여기 내려서, 그래플러스 가면 되지. 히에 빈찬, 빈깐, 되게 예쁩니다. 뒤에 앉아있는 카메라 웨이네이 강물은 흘러갑니다. 한강도 아닌 곳이 저쪽 하늘이긴 한데요.